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70, 80대는 환자가 말이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아,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이 정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방광 밑에 보면 하얗게 사람을 전면에서 봤을 때 방광 아래에 하얗게 보이는 저것이 전립선이라는 곳인데요. 저 전립선에서 정액이 3분의 1이 생산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정낭이라는 곳에서 생산이 되는데 정낭에서 생산된 정액과 전립선에서 생산된 정액이 정액의 거의 모두를 차지하지만 소량은 부관이라는 곳에서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도 주위에는 한 10만 개나 되는 리틀의 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가 나오는데요. 정액이 나올 때 깨끗하고 미끄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분비액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양측에 가장 큰 요도 주위 샘을 우리가 특별히 쿠퍼 샘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리틀의 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틀의 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만 개나 돼요. 아주 조만한 샘인데 거기에서 분비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 전혀 아니죠. 쿠퍼에게는 정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관의 말당 팽대부에 있는 정자가 나와야만 임신이 되는 것이지 정액만 나온다고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정을 할 때 정액이 요도를 통해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액이 나갈 때 아주 매끄럽게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도 주위에 있는 그 리틀이라는 샘에서 아주 맑은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와서 요도의 표면을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매끄럽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혹시나 요도가 오염되어 있을 때 이 리틀의 샘의 분비액이 덮어나와 가지고 사출되는 정액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 제가 겪은 환자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성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하고 항상 걱정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요도에 분비물이 나오는지 무슨 고름이나 나오든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요도 끝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한 이틀 후에 보니까 요도에서 기무거리하게 끈적끈적하게 맑은 것 같기도 한 그런 분비물이 나오더란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성병에 감염된 게 틀림없다 해가지고 부인한테 얼마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성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부터 검사를 해보자 해가 부부가 같이 비뇨기과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검사를 하니까 두 사람 다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정액이 사출되기 전에 성적 흥분 상태에서 요도 주위에 있는 리틀의 세밀에서 분비액이 먼저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그것을 유심히 안 봤던 거죠. 자기가 성병에 걸린지 걱정이 돼가 그때부터 요도 것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나오더라는 것이죠. 본래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의학적인 상식이 있었으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이러한 것을 모르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정낭에서 정액이 생산돼 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 전립선에서 사각으로 지나가는 관이 하나 보이죠? 저게 사정관이라는 것입니다.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사정관을 통해서 정낭에서 생산된 정액이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정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시다시피 정자는 고관에서 생산되죠. 생산돼가지고 부관을 거쳐가지고 정관을 통해서 양측에 정낭이 있고 그 위에 정관의 말단 팽디부라고 하는 것이 저기에 정자가 저장되어 있다가 사정할 때 정낭에 있는 분비액하고 함께 사정관을 통해서 요도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립선에 있는 정액은 어디를 통해서 배출하느냐?
전립선은 자체 내에 30여 개나 되는 관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보이죠. 저게 전립선 관의 개구부분입니다. 바로 저 개구부로 직접 배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에서 생산되는 정액은 사정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도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 시에 골반 근육의 강력한 수축에 의해서 외부로 사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